경기도가 도내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산하 15개 공공기관의 동북부 이전이 본격화됐죠. 그런데 여러 곳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답보 상태입니다. 앞으로 동두천시에서는 정밀조사,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을 예정하고 있어 일자리 재단은 이전 터에서 오염물질이 나와 보류, 주택도시공사 등은 부지 등 협의 중, 신용보증재단은 절차 문제로 논란, 그러니까 절반 이상 이전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는 건데 이 와중에 발을 동동 구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음 달 수원에서 양평으로 이전하는 시장상권진흥원 직원들입니다. 배우자 통금 문제, 애들 학교도 이제 옮겨야 되는데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렇게 대출 받아서 살고 있는데 대출은 또 어떻게 받을 것이며. 강제 이산가족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고민이 컸지만 그럼에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이란 이유로 이전 지역 이사를 결심했지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사하려고 몇 차례 양평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사할 곳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또 집 구한 사람들한테만 이주 지원비를 주고 집 못 구한 사람은 지원비 절반만 주고 출퇴근을 위해서 이제 매일 6시간을 길에서 보내라니 이건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시장상권진흥원 직원 50명 중 양평에 집구한 직원은 어제 기준 단 7명. 양평 전월세 물건이 귀해 인근 이주도 찾고 있는데 양평 이외 지역 이주 시엔 지원비 절반만 지원하겠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 우리 상대로 오징어 게임 하나 직원들 분통 터뜨리는데 신입들도 소갈입니다. 학자금 대출도 못 갚았는데 집을 얻으라니 내 집 마련의 꿈 멀어져 간다. 그런데 경상원만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동북부 이전 산하기관은 총 12개, 주택도시공사는 직원 수가 700여 명에 달해 주택난 홍역을 치를 가능성이 크고 대다수 기관이 이주 못한 직원들을 위해 셔틀버스 운영한다지만 한시적인 데다 평균 6시간의 일을 출퇴근 시간, 당연한 희생이라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게 뭐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해관계 있는 건 솔직히 아니고요. 이 소외감에 관한 문제고. 경기 북부 남부 더욱더 균형 발전 이루고 또 함께하시는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소외감 느끼지 않고 행복해야 할 도민의 공공기관 직원들은 포함되지 않는지,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란 공공기관 이전에 왜 또 다른 희생이 강요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 따른 지원과 관리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전 효과 연착륙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균형 발전이란 대의에 결국 공감하고 희생 자처한 노동자들의 합리적 권리 보장을 위해 그들의 목소리에 귀 열어 일방 통보가 아닌 현실적 어려움에 응답하는 경기도가 되길 촉구합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